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관련 회의를 찾아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뷔 2019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신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개발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 지원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.